난 겁날 거야. 랭가 재밌네. 랭가 이만세 하는구나. 어? 랭가 재밌네. 잘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정글러 랭가 많이 하더라고. 나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랭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되네. 역시 돼. 제일 강한 놈만 쫓는다. 카타리나는 살려줘서 안 돼. 됐다, 궁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지. 와! 와! 탈론 엄청 세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어. 영원한 지존이 없거든. 영원한 지존이 없어. 페이커 너 기다려. 영원한 지존은 없다. 언젠간 잡는다. 도망가고. 일단은 그렇지, 비전 이동으로 도망가고.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아 이거 단검 이거 나와야 되나? 너무 이거 공통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 몰락은 나와야지. 몰락 나오고 마지막으로 라비 가면 되겠다. 티아멧이나. 티아멧은 갈 필요 없겠다. 몰락하니까 라비 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건 잡았다. 징크스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일단 여기서 붕. 이 근처에 있어. 저거 봐.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영원한 지존이 없어. 하하. 계속 저 친구한테 죽네 내가. 아 친구도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하자. 영원한 적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다음판에 나랑 같은 편 되면 친구 되는 거 아니야? 그쵸? 900원 30원만 더 먹으면 된다. 야 그래도 카타가 딜량이 나오네. 그렇지 굿. 500원 좋아. 저 먹고 같이 큐 2만 써주고. 그렇지 큐. 그렇지. 아이 굿. 어 루시안 굿. 근데 이게 이 친구가 트롤탱 같잖아. 이거 지금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 조금씩 이 친구가 용기를 낸다? 오 근데 카타 저 아이템 쓸만한데? 너무 칭찬하면 어? 저 친구가 건방져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데 정도. 이 정도. 랭가 이길라고 발악하네. 와 심리전의 대가. 심리맞서.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좀 티가 많이 났나? 티 안 날라고 쓸만한데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 이상하다. 어 가자. 아 저 친구가 눈치가 빠르네. 아 모르는 척 좀 해주지. 좋아 좋아. 아 탈론은 일단은 못 이겨요 제가. 왜냐면 탈론 같은 경우에는 투명이기 때문에 투명으로 순간적인 데미지를 주고 나는 약간 지속딜이거든. 순간 랜도 세긴 한데 어느 정도의 초는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탈론은 나한테 있어서 대항마야. 탈론 말고는 다 이길 수 있어. 궁 쓰고 먼저 때리면 이깁니다. 아니야 아니야 못 때릴 것 같아. 좋아. 야야 도망가. 그건 안 돼. 어 이거 되겠는데? 어 이거 잘하면? 안 돼 안 돼. 각이 내가 죽는 각이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빠져 빠져. 그 랭가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궁극기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랭가 초보. 어 랭가 초보야. 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궁 썼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아 죽을만한 상황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아. 어 이렇게 딱 죽을 때 후회 없게 다 같이 죽어야 돼. 이런 후회 없거든. 다 죽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게임. 고통에서 해방되길. 빨리 더 밀은. 야스오가 갑자기 근력이 500 상승해가지고 더 빨리 밀었으면 좋겠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쌍둥이 타워니까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넥서스가 쌍둥이 타워 죽는 걸 보고 정이 많은 넥서스가 그 충격에 그냥 혼자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세기. 곡괭이. 가자. 억제기가 파괴되어. 아, 그렇진 않네. 좋아. 다시 기회가 왔으면 또 열심히 해야지. 좋아. 가자. 시간은 금이니까. 죽었어. 감히 니가. 감히 날 속박해. 이제부턴 네가 내 부인이다. 나는 항상 느꼈지. 자유를 숭상하는 나는 나를 속박하는 단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기로 이미 27년 전에 마음을 먹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나의 와이프다. 좋아. 궁 빼라. 아, 궁도 못 뺐어. 세상에. 큰일났다. 저런 못 찾는데. 궁은 빼고 죽어야 돼. 탈론이 무조건 내려오지 이거는. 얘네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 탈론. 아, 친구 이거 킬 본능이 별로 없나? 이렇게 잘 컸으면 원래 킬 먹고 싶어가지고 이쪽. 오, 그렇지 그렇지. 아군을 당했습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기력해? 뭐야? 무기력증 걸렸나? 왜? 나 처음에 잘못 썼는데. 세상에, 이거 5스택을 날렸는데 잡았네. 내가 보니까 그거 눌러놓고 너무 자기가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데 본 거야. 다른 데 보고 있었구만. 찍어놓고 다른 데 보고 있었지. 저기 어떻게, 어, 상황 좀 볼까요? 상황 보고 있었던 거지. 그 허점을 노리고 내가 평타로 딱 죽였지. 좋아 좋아. 아, 미는 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저희 편에 제가 가장 지금 어?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기 때문에 역전을 만들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좋아. 카타 킬 먹었어요 형. 21다이다 했는데 먹어야지 하나는. 어? 하나는 먹어야지. 그리고 그런거 있어. 왜 무협소설에도 보면 금제가 걸려있어가지고 진짜 약하다가 옛날에 그 권학무적에서 어? 저기 우칠이라는 친구가 7번을 죽어야 본인의 힘을 쓸 수 있는 금제가 걸려있었어. 그래서 7번을 죽은 우칠은 갑자기 어? 그 주인공과 비슷하게 강해졌거든. 진짜 강해졌거든. 그런 것처럼 저 친구도 3킬만 하면 강해질 수 있어. 내가 약해지기 전에 빨리 강해지기를. 해물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일단 요걸 가야겠다. 어차피 사용템 써봤자 못 누르니까 라위 가야지. 어, 고금 제일 충신 공기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나의 복수다. 근데 카타리나가 중국기 돌잖아요. 그럼 이거 나가요? 이거 스태틱 단검 나가? 근데 AD 카타리나는 처음 보는데 딜이 아주 약한 것 같진 않은데 또? 어? 딜이 아주 약한 것 같진 않아? 민기님 감사합니다. 다 죽었다 진짜.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우와. 아군이 일로 와! 일로 와! 블리츠 크랭크 아까 나를 강타로 상처준 이 친구! 엉덩이 대! 그렇지. 이 정도면 만족. 블리츠 엉덩이 때렸으면 됐지 뭐. 야스오가 적팀이었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팀 쪽에서 나오길래 적팀이었구만.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적은 없어. 또 이 야스오가 다음 편에 나랑 Q 같이 걸리면 같은 편이거든 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겼다고 해서 어? 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 다음 판에 같은 팀 돼가지고 이기면 되지 뭐. 아, 수고하셨습니다. 졌네요. 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좀 같이 합심을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못하는 친구라고 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마. 벼랑 끝까지 물러서게 하지마. 그러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거든.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까진 몰고 가지 말고 진짜 화나도
벼랑에서 한 그래도 50m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딱 라인을 정해. 여자는 목선님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탄이나 리포 나나나요? 에이 저 친구가 제일 재미없을 텐데 무슨 리포시야. 그래도 좀 해볼까? 조금만? 악의적인 행동으로 적팀을 도와줌. 운영자님 2일 전에 리포트했던 피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게임하던 도중 고의적으로 적팀을 도와주는 탑 카타리나를 만나서 제가 리포 신청합니다. 처음에 탑 카타리나 간다고 했을 땐 직업에 귀천이 없듯 캐릭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포용했으나 안겨있던 카타리나가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저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리포 작성하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점점점 세 개. 기운 없는 척. 기운 없는 척 해야지. 점점점 세 개. 오케이.